아, 방상호 씨. 딸바보, 딸바보. 한번 매볼래? 뭐 들 수 있겠어, 진짜로? 아, 예뻐. 시윤이. 무거울 텐데. 대박. 힘이 세네. 자, 그러면 준아, 각오 한마디. 열심히 잘 하고 올게요. 화이팅. 오케이. 잠깐만, 손 안 보인다, 손. 자, 오케이, 자. 다시, 오케이, 오케이. 아빠도 나와야지.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박시윤이라고 하고요. 저렇게 따로, 뭘 또 저렇게 찍으시고. 저런 거 있으면 저렇게 하겠다. 박상훈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딸바보시네요. 바보는 아닌데 그냥 좀 딸의 편 정도. 저 정도면 바보 수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갖고 어떻게 독립시키고 어떻게 시집 보내실? 못 보내실 것 같아. 아직까지 시집을 보낼 생각은 별로 없어요. 보낼 생각은 있으세요? 없으니까. 여기 다섯 분들은 애들은 이제 대학생 또래니까 괜찮은데 저희는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엄마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애인데 그러니까. 과연 자기가 나가서 자립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고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애들 그러니까. 아들 내미 평소 어때요? 제발 좀 옷 좀 벗어서 잘 개나 뭐 이런 여러 잔소리를 하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남자애들 20년을 응. 얘기해도 계속 얘기해도 안 붙어. 20년이 뭐야? 무슨 남편은 50년 얘기해도 안 되는데 20년 얘기한다고 해요. 안 돼요. 아니 진짜 우리 집에는요 늘 누워 자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사실 몸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게 다 그대로 그 제가 얘 방을 보면 혈압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정말 집마다 딱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요. 맞아요. 그죠? 저는 그 애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잠궈요? 아빠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그냥 딱 하면 그 문을 닫을 때 쾅쾅쾅 이만한 철문이 닫히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독립 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여섯 명의 첫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요. 우리 딸 낯가리거든요. 낯가리죠. 우리도 낯가려. 낯가리죠. 예, 네, 굉장히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약간 서먹서먹했을 거예요. 중3짜리를 제일 멋있게 보냈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공항 갈 때 저 버스 타거든요. 아빠. 어제 박스 열었을 때 있잖아요. 들어있다 안내문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가는지 써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 버렸어. 버렸어요? 여기다 다 써라는 것 같은데요? 써봐. 어제 분리수거 날이어가지고 버렸는데. 진짜요? 대충 어떻게 찾아가라는 얘기를 해줬어. 근데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이에요. 아 저기 혹시 국제선 터미널 지상 1층 교통센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엘리베이터. 교통센터가 어디 있어요? 교통안전센터가 어딘지 알아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하이. 맞아, 헬로. 이제 맞아요. 고맙습니다. 유성. 여기. 서로 몰라. 어색. 친해지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나중에는 되게 친해졌을 텐데. 유리 왔다. 부셨나?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거를. 아, 네. 어, you first, you Chris. 물론. 크리스? 크리스. 아, 크리스. 네. 그리스가 아니고 크리스. 구수하네. 죄송해요, 저희 애가 영어를 못해요. 이송이가 영어 하면 안 되지. 네 명이 왔다. 오, 남자다. 오, 남자다. 지금 G.I.조예요. 오. 남자는 남자. 어. 얘는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로 가는 방법 아시나요? 엘리베이터 타시고 제중 내려가셔서 쭉쭉 지나시면 내려가셔서 쭉쭉 지나시면 이쪽으로. 아, 벌써 많이 배우고 있네. 아, 잠깐만. 저는 카메라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끝까지 계셨나 봐요. 시즌 못 보내겠다. 정말 바보세요. 시즌 못 보내겠어. 아, 진짜. 가자 이제. 집합 장소. 아, 신기해라. 저 싸우죠. 직접 싸워주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 원석이라고. 안녕하세요. 저 기대명이라고. 기대명? 네, 대명이요. 24살. 안녕하세요. 24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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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이 아니지? 네. 민성. 오! 아, 그래, 그래. 반갑다, 야. 안녕하세요. 누구야? 저 기동민 의원. 아, 그래, 그래, 그래. 저 빨리 빠져나와 주세요. 저기 오래 혼자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챙겨주겠네. 스프레는 혼자 다 했어요. 아, 챙겨주겠네. 안녕하세요. 아, 미선. 네. 반가워, 반가워. 네. 안녕하세요. 여긴 또.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 친구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빠랑 그런 스킨십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고 안녕. 낯간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 왜 안 가세요? 전 아까 갔거든요. 과하네, 과해. 끝까지 계셨네요. 사실 아빠한테는 아직까지도 제가 엄청 어린 막내 딸일 거예요. 그런 건 사실 불편하면서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아빠가 하루빨리 아까 이제 저 믿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1일간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여기 청년 독립단의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주 낯선 땅, 이역만리에 던져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작진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만은 드릴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만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11일을 살아가면서 최소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모든 것은 자율입니다. 돈을 벌으라고? 그럼 돈을 주고 저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속도가 잡힌 지도예요. 우와, 잘. 네?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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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라가 여기가 어딘지 안 잡았어. 그 네팔 아닙니다. 그치, 네팔. 네팔에는. 아, 네팔이야? 포카라는 어느 나라를 가셨는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네팔이라는 네팔이 가셔가지고 네팔. 여러분이 가는 곳은 네팔의 훈디봉디 마을이에요. 훈디봉디 마을이에요. 훈디봉디 마을. 마생 처음
콩디분디 마을에 여러분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찾아가는. 어떻게 그걸 해요? 저희가 이제 그 국내선 비행기표는 네. 미리 줬어요. 포카라에. 네. 아. 프로그램의 취지가 아이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숙박도. 그렇죠. 네. 카트만두에서. 그래서 네. 저 홍디 마을의 숙소. 아. 그 집까지는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뭐 먹는 것도? 알아서 먹는 거야. 아,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최소 경비는 줬으니까. 그럼 그 배낭을 메고? 그 배낭이 한 20kg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걸 메고 네.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준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유정이 아빠 여기 안 나온 이유가 있네요.